종일 뿌연 하늘에 답답하셨죠? 내일은 절기 입동인데요. 추위 대신 황사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날아들어서 서울 등 우리나라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다행히 일요일에는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겠고요. 내일보다는 5도에서 10도쯤 내려가서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미세먼지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내일은 외출 후에 생리식염수로 콧속을 씻어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인공 눈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기가 마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내내 맑고 건조하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는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